소외된 이웃에게 여름 보양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밥차 봉사가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됐습니다.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. 지난 16일 아산시 둔풀면에서 IBK 참 좋은 사랑의 밥차와 참 좋은 봉사단 1기 UM팩 주식회사가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여름 보양식을 나눔하였습니다. 봄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저희가 생각하면서 둔포면과 함께 기획했고 그래서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에 있는 기업 UM팩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. 그쪽에서 재료를 좀 후원해 주셔서 더욱 풍성하게 어르신들께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날 행사는 보양식뿐만 아니라 배식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 마을 경로당 앞에서 둔포면 주민자치 풍물단과 복지TV 충남방송 한빛예술단의 공연이 진행되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.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.